자, 다음에 비금속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금속을 봤더니 금속이 뭐라 그랬죠? 아, 주고 싶다 했죠. 뭐를? 아, 전자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비금속은 뭐냐면 전자를 얻고 싶다 하는 게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비금속은 17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17개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기체 해가지고 단원자로 된게 이제 뭐냐면은 헬륨. 헬륨은 번호가 2, 아까 주기율표의 2번입니다. 근데 네온은 10번. 네온. 그다음에 아르곤은 18번. 그다음에 크립톤은 36번. 그다음에 제논. 이건 제논인데요. 54번. 그다음에 RN은 라돈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86번. 뭐 레이돈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자는 H2O2, N2, F2, Cl2 이렇게 있는데요. 맨 처음에 H2 이것은 번호 1번이죠. 1번. 예, 그 다음에 O2는 요거 8번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질소는 몇 번이냐? 7번. 그 다음에 F, 불소는 9번. 그 다음에 CL, 얘는 17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기율표에. 자, 다음에 비금속에서, 요건 이제 기체로 존재하는 비금속이고요. 고체로 존재하는 비금속도 있는데요. 예, 매체 이게 I 이거는요. 아이오딘, 보통 요드라고 하는데, 예, 뭐, 옥도,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도 정기 이런 말 있죠? 그 빨간 약, 거기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I, 요건 53번. 그 다음에 SE, 요거는 셀레늄이라고 합니다. 요건 34번. 그 다음에 황, 얘는 16번. 그 다음에 인, 얘는 15번. 그 다음에 C는 탄소예요. 얘는 6번. 이렇게 됩니다. 탄소는 참고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흑연, 그라파이트, 그 다음에 숯,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에서 기체와 고체를 알아봤고, 액체로 존재하는 것도 있죠. 자, 이것은 브롬. 예. 브롬이 독일 발음이고, 영어는 브로민. 이렇게 합니다. 35번. 3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비금속의 성질을 보시게 되면은 부서지기가 쉬워요. 좀 브리틀하다. 그러한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전련체. 열과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습니다. 비금속 중에서는. 전련체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반응성에 대해서 활성과 비활성이 있는데요. 활성과 비활성. 비활성은 이제 불활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영족직 지체는 다 불활성이에요. 예, 네온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나블 가스라고 합니다. 활성은 뭐 불소, 산소, 수소 이런 게 있다. 금속과 반응해 가지고 이온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형성하는 그러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금속은. 자, 다음에 준금속 중간의 거죠.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인 준금속. 왔다리 갔다리. 네, 중금속이다. 그래서 이것은 8개가 있는데요.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대각선에 위치를 하죠. 중금속은. 자, 그래서 맨 처음에 B 써 있는 거는요. 붕소입니다. 붕소에서 보론이에요. 보론. 붕소는 5번. 그다음에 두 번째 실리콘 이거 규소 14번. 그다음에 G2로 써 있는 거는요. 우리가 그 독일 발음에서 게르마늄 쭉 써왔는데요. 이것을 뭐 2000년 이후가 가면서 아 이건 뭐 저마늄이라고 합시다 하는 거 학회에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저마늄 이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저마늄은 저 영어 발음이고요 게르마늄은 독일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 저마늄 그러면 게르마늄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되겠고요. 근데 AS는 비소. 비소인데 얘는 33번 비소인데 아선이기라고 합니다. 아선이기라고 하고요.
그다음 SB는 안티몬 51번. 51번. 안티몬은 51번이다. 네, 제가 지금 원자 번호를 쭉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해고서는 원자 번호 쓸 일 별로 없을 겁니다. 기초 스타디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T2는요. 텔루륨이라고 해요. 52번. 예, 그 다음에 P5는요. 폴로늄이라고 합니다. 84번. 84번. 뭐 대충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있는 거고요. 금속 광택, 비금속처럼 부서지기 쉽다. 요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는 개념인데요. 빛, 전기장 등의 자극에 의해서 전기 전도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반도체를 때문에. 그래서 금속과 다수 비슷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냐? 실리콘하고 저마늄, 게르마늄. 이제 요건 이제 실리콘, 그렇죠? 저마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구나 아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원자와 분자로 들어옵니다. 원자는 안정된 원자 하고요. 불안정한 원자로 구분되겠습니다. 요 전 페이지에서 본 거에서 불활성, 활성이 있었죠. 예, 그래서 바로 요 불활성, 요것이 안정한 것이다. 그래서 안정한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체 물질입니다. 이너트 가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 아르곤, AR, 헬륨, 네온, 이런 것 등은 바로 불활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드는 물질에서는요, 분자가 따로 없고, 원자 한 개가 분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자들을 1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정한 그런 원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1원자 분자라고 하고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원자들은요,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가지고 몇 개의 원자가 모여서 한 개 분자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분자, 이것을 원자 개수 따라가지고 원자가 두 개다 그러면 2원자 분자, 세 개다 그러면 3원자 분자,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원자의 결합을 보시겠습니다. 자, 화학 결합. 원자의 결합은요, 결국 화학 결합인데, 자, 맨 처음에 단체라는 개념을 보면 뭐냐면은 원자 개수 관계없이요, 한 가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를 단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헬륨, 단체죠. 그 다음에 요거 수소, H2, H가 두 개 있다 이렇게 했지만은 종류는 한 가지잖아요. 그런 거를 단체, 얘도 단체죠. O2도 단체입니다. 예, 종류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자, 다음에 이제 결합을 하는 거를 보면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온 결합이 가장 강한 결합이고요. 이 셋 중에서 금속 결합이 가장 약한 결합입니다. 자, 이온 결합은 뭐냐? 양이온하고요, 음이온이 정전기력에 의해서 결합해. 그래가지고 하나의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NaCl. 이게 뭐죠?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거죠. 조금 먹어라, 뭐 이런 거. 소금이에요, 소금. 염화나트륨. 얘는요, 분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Na 갖고 있는 거, Cl 갖고 있는 거, 얘네의 성질이 다 없어져요. NaCl. 예. 이런 것이 바로 이온 결합의 한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은 뭐냐면 원자끼리 자신들의 전자를 서로 나누어서 갖도록 해가지고 안정된 상태의 분자를 만든 거예요. 서로 원자를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요거 H2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입니다. 자, 다음에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은 뭐냐? 금속 내부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금속 원자들이요, 자신의 전자 일부를 내보내거나, 그래갖고 이제 내보내서 자신은 양이온, 그리고 음전기의 전자를 매결해서 원자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이제 금속 결합은 결합력에서 좀 약하죠. 이러한 이제 주요 세 가지 결합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엔 원자량과 분자량을 보시겠습니다. 자, 원자량을 보겠어요. 원자량. 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뭘 기준했느냐? 카본. 탄소를 갖다가 12.
이렇게 정해놓고 이 정확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 원자량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비슷하거든요. 거의 예, 카본이 이게 10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해도 원자의 질량수라는 거 하고요. 이 원자량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4,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이것은 탄소 원자의 3분의 4다. 그래서 이 산소 원자량을 보시게 되면은, 자, 탄소가 12이죠. 12 곱하기 4, 이걸 3으로 나눠라, 이거죠. 이게 나누면은 이게 4가 나오죠. 4, 4, 16이에요. 예, 그래서 산소, 이거의 원자량이 16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 분자 질량인데, 이것은 구성원자의 원자량의 합이죠. 예, 간단합니다. 자, 원자량, 분자량, 이것은 사실상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화학 반응에서 무게를 다르게 용이하도록요. 그램 단위를 붙이는데요. 아, 요걸 갖다 뭐라 하냐. 그램 원자, 예, 또 분자가 되면 그램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분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인 그램 분자, 이것을 몰이라고도 합니다. 몰, 1몰, 이게 몰. 물이라고 한다.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원자니 분자니 쭉 왔는데 사실은 앞에 거 다 그 뭐 중요치 않다 그게 아니고요. 요것을 우리가 암기하기 왜 암기하느냐 이래서 이렇게 나왔다 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원자량과 분자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뭐냐면 연소공학, 연력학에서 특히 연소공학에서 많이 쓰여지고요. 연력학에도 이런 또 연관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자량에 대해서는, 자, 원자량과 분자량 이제 보겠습니다. 원자량에 대해서는 수소 원자가 얼마냐, 원자량이 하면은 1이다. 탄소 원자 12, 질소 원자 14, 산소 원자 16, 황 원자 32, 염소 원자 35.5.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우면은 얘가 두 개 있고 이런 거는 바로 외워지죠. H2 수소 분자는 2. 자, 메탄은 CH4잖아요. C가 12. H가 1이잖아요. 1 곱하기 4는 4. 12 더하기 4는 16이죠. 물 H2O예요. H2. H2 2 더하기 5는 뭐예요? 16이죠. 그러면 18입니다. 그죠? 자, 질소 N2다. 그죠? 질소 분자니까. 이거는 뭐예요? 14 더하기 14잖아요. 28이죠. 일산화탄소는 12 더하기 16이죠. 그래서 28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공기는 혼합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약 29다.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탄, C2H6야. C2는 몇이죠? 12 곱하기 2, 24죠. 더하기 1 곱하기 6. 6이죠. 24 곱하기 6은 30. 산소 분자 O2는 16 곱하기 2니까 32. 이산화탄소는 44. 12, 12 더하기 16 곱하기 30이죠. 44죠. 프로판. 자, 프로함은 38. 외웠죠, 우리가. 예, 프로 38. C3H8. 44. 부탄은 58. 아황산가스 SO2는 64. 염소 분자는 35.5 곱하기 2니까 7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딱딱 들어가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아까 제가 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그 몰인 1몰은 뭐냐? 1몰. 중요한 얘기죠. 자, 1몰이다. 이렇게 하면은 1몰은 1g 분자인데요. 이거는 표준 상태. 표준 상태 뭐냐? 0도씨 일기압을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해서 최적으로 부피 또는 최적이죠. 22.4리터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부피나 최적으로 나오면요. 22.4 개념을 그대로 넣어서 하시면 돼요. 나중에 딴 거 계산할 게 있거든요. 연관관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라는 양반이 이 1몰 안에는 분자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다. 라고 이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g 분자는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요. 분자수는 6.02 곱하기 10에 23승 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뭐 22.4리터 이게 뭐예요? 일몰이구나. 아, 이렇게 생각 딱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물과 센물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단물. 단물은요, 그 이 연수. 우리 그 본문 들어가면 연수라고 있을 거예요. 소프트 워터. 이거를 그 전통적인 말로 한국 순한국말로 단물이라고 해요. 연수는 단물. 그래서 소프트 워터예요. 이건 뭐냐?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이온이요 거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빗물이나 수돗물 이런 것은 연수에 해당되고요. 경수는 센 물인데 하드 워터예요. 세다. 칼슘 이온, 마그네슘이 많은 거야.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비누 이렇게 비누 여기서 비누질이 잘 안 돼요. 이 경수에서는 연수에서는 비누질이 잘 돼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이가 있다. 자, 다음에는 용액을 보겠습니다. 용액. 자, 용액은요, 어떤 물질이 액체에 녹아 있는 그 상태를 용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액은요, 녹는 물질인 용질하고요, 녹인에서 사용된 액체인 용매. 이렇게 존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물질이, 뭐냐면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한다. 수용액은 뭐냐? 용매가, 용매, 녹인에 사용된 액체가 물이면은 그걸 갖다가 수용액이다라고 합니다. 용해도는 뭐냐? 어느 온도에서 용매 100g. 이거 중요합니다. 용해도 기준이 용매, 뭐예요? 녹인에 사용된 액체, 얼마? 100g. 100g에 용해되는 물질의 최대값을 그램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포화 용액은 뭐냐? 용질이 최대로 녹아 있는 상태의 용액을 갖다가 포화 용액이다. 꽉, 다 포화, 꽉 찼다 얘기예요. 용질이 최대로 녹아 있다. 그거를 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 용해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 용해도는 만약에 고체인 상태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인 상태라는 거를 구분하면요, 온도가 올라가면 고체 용해도는 증가하고요, 기체 용해도는 감소합니다. 이거 딱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해도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물질이 30도째에서 포화 용액 80g 속에 25g만큼 녹아 있는데 요 온도에서 이 물질 용해도를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용매 얼마나 되지? 용매의 질량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 전체 80이죠. 80g 속에 25g. 네, 요거 용질을 빼면은 용매 질량이 되지 않습니까? 55야. 용매 질량이 55g이에요. 그래서 용매 55g 속에, 자, 이게 용매요. 용질이 25 있다, 용질. 용질이 25인데 얘는 55g의 용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해도 구하려면요, 용해도는 100g 용매에 대한 것이니까, 자, 55에 용매가 55일 때 용질이 25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게 55가 아니고 용매가 100g일 때 얼마지? 요게 바로 용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같잖아요. 그래서 x는 25 곱하기 100, 얘를 55로 나눈 것입니다. 계산하시면은 45.5가 이 물질의 용해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산화와 환원이 되겠습니다. 자, 산화와 환원, 옥시데이션,
네, 그거 산화죠. 그 다음에 환원은 리덕션이 되겠습니다. 이 산화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옥시데이션, 산화. 자, 산소와 결합한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의 조건들은요. 산소를 얻는데 딴 거는 다 잃는 거야. 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보세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한다. 근데 수소를 잃는다. 또는 전자를 잃는다. 그러니까 산화는 산화 이렇게 하면요. 산소 O2. 예? O2를 얻는구나. 그다음에 수소 H2 잃는구나. 이거 이렇게 표시할까요? 그다음에 전자 잃는구나. 이거죠. 근데 환원은 뭐죠? 환원? 환원은 산화의 반대예요. 환원은 이거 산소와 분리된다. 이게 참 애매하다. 저 표현이. 산소와 분리된다. 그리고 이거 뭐죠? 수소나 전자를 어떻게 얻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산화는 산소 결합하는 게 산화니까 나머지 수소나 전자는 잃는 거다. 하나는 산소 버린 거다. 근데 나머지를 얻는다. 이 상황이에요. 그래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딱 머릿속에 없으면은 자꾸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딱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산화 제2구리. 얘를 가열해서 수소를 통과시킨다. 산화 제2구리. CuO. 이게 산화 제2구리입니다. CuO. 얘를 갖다가 H2와 반응을 시켜서 CO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H2O가 된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CuO. 얘가 이렇게 해서 Cu가 됐죠. 그러면 얘를 버렸네, 잃어버렸네. 그럼 뭐죠? 환원. 환원이죠. 네. 그 다음에 H2.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산소를 얻었네. 이건 산화됐다. 이렇게 하죠. 네. 다음에 음식을 섭취해갖고 소화하는 거. 이거는 뭘까요? 음식을 섭취해 소화한다. 소화는 일종의 연소죠. 그렇게 해서 공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산화작용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섭취해서 소화한다는 것은 바로 산소로 해서 연소 소화를 하기 때문에 산화작용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섭취해 소화하고 나면은 산화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 탄산가스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물이 혹은 인간이 음식을 먹고 요걸 소화시켜서 산화시켰어. 연소시켰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탄산가스가 나와요. 그러면 식물은 요 탄산가스를 받아들여. 그래서 햇빛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탄소만 섭취하고 산소를 내보내요. 산소를 내보낸다 뭐죠? 환원을 한다 그러죠. 광합성 작용은 바로 환원작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산화작용. 그렇죠? 그 다음에 광합성 작용은 환원작용이다. 환원작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황화수소하고 염소가 반응했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보겠습니다. 황화수소는 H2S, 황. 황화수소. 하고 염소는 Cl2죠. 이게 딱 반응했어요. 그럼 뭐가 되냐? EHC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황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H2S가 이렇게 S가 됐네. 그러면 H2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뭐죠? 산화 됐다. 그 다음에 Cl2가 EHCl이 됐어요. 그러면 Cl2가 H를 얻은 거죠. 그럼 이거는 환원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끝에 니켈 녹음을 보시면 이걸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체에다가 니켈을 녹음하는 거는 어떤 게 될 거냐? 산화 환원 관계가 이걸 이제 알고 싶어서 써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용액에다가 딱 해서
용액이죠. 어떤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여기에 상태가 잘 예, 전리되도록 상태를 한 거죠. 여기 니켈이다. 그 다음에 얘는 니켈 도금하고 싶은 예를 뭐 탄소광이야. 예, 얘가 얘 겉에다가 니켈 도금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전기분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전극을 연결합니다. 니켈에서 전자가 슉 가가지고 여기 가서 여기에 전자를 받아들이죠.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도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 플러스극 여기는 어떻게 전자를 잃었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산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된다. 그 다음에 전자를 받았죠. 그럼 어떻게 얘는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환원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